누리꾼들 사이에서 걸그룹 킬러라는 애칭을 듣기도 하는 손흥민. 하지만 그가 걸그룹 킬러로 이름을 알리기 이전 일반인 만남도 있었다. 상대는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출신의 김민지. 열애설은 우연히 발견된 블로그 글에서 시작되었는데 한 꽃집 블로그에서 손흥민이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꽃다발을 사가지고 갔다며 여자친구 김민지라고 혹 집어버린 것. 손흥민이 김민지와 트위터 마팔로우가 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기정사실화됐지만 딱히 증거가 없어서인지 크게 화제가 되진 못했다. 이후 2014년 손흥민은 미나와의 심야 데이트가 언론사에 의해 포착되며 첫 걸그룹 열애가 알려지게 된다. 둘이 한밤중에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던 것. 하지만 이들의 모습이 공개된 직후 열애설에 대한 두 사람의 말은 달랐다. 미나가 손흥민의 열애를 인정한 반면 손흥민은 최근에 두 번 만난 건 사실이지만 열애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공방이 오고 가던 가운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미나 측이 먼저 결별 소식을 밝히게 된다. 손흥민 측은 미나 측의 일방적인 발표에 당황했다. 사귄 적도 없다며 끝까지 열애설을 부인했다. 그리고 미나 또한 훗날 방송에서 다 지나간 일이라며 다시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손흥민은 미나와 결별설에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열애설이 났다. 이번 상대는 미스코리아 출신의 배우 한현수. 시작은 한현수의 관종 지시였다. 그녀는 2일 후면 생이별 웃으며 안녕이라는 코멘트와 독일 국기를 올렸다. 공교롭게도 이틀 후가 손흥민이 독일로 떠나는 날이었다. 손흥민 출국 날에는 산타처럼 등장해서 극강을 건너버렸느라며 퍼플 신발 사진을 게시했고 발 사이즈가 265인 손흥민의 사이즈를 의미하는 태그를 올리며 간접 티를 냈다. 그리고 여행 도중 걱정인형이 소원을 들어줬다는 게시글과 함께 해트트릭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누가 손흥민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댓글을 달자 해트트릭 해시태그는 비싹해버렸다. 이번 열애설은 한현수의 관종짓에 집중되며 손흥민도 딱히 반응을 하지 않았기에 그냥 저냥 의혹으로만 남았다. 한현수의 혹 두 달 뒤 손흥민은 진짜 열애설이 터졌다. 네 번째 열애설의 주인공은 애프터스쿨 출신의 유소영. 당시 유소영은 손흥민이 훈련 중인 파주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가 심야 데이트를 즐겼고 손흥민은 그녀를 위해 빼빼로데이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다. 게다가 월드컵 예선전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고 세레모니로 알파벳 S자를 그려보였으니 열애가 확실한 상황. 이에 유소영은 손흥민과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며 열애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이 무색하게 손흥민은 또다시 냉정히 사실은 부인했다. 손흥민은 친한 누나 동생 사이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후 유소영은 3년 후 방송에서 손흥민과 열애를 쿨하게 인정하고 파파라치 사진이 찍힌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등 딱히 민망함도 없는 모습으로 감탄을 자아냈다. 이후 이제까지의 걸그룹 사랑은 몸풀기에 불과했다는 듯 지수와 열애설로 제대로 된 시작을 알린 손흥민이었다. 하지만 과거 끝이 안 좋았던 손흥민의 열애설을 의식해서인지 열애설이 언론에 밝혀지자 지수는 먼저 선을 긋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손흥민과의 열애를 부정하게 된다.